2021 사회명문클럽 챔피언십 충격승전 사야의 양키스 군단 디펜스 온과 부천의 강호 부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플랫으로 내보내고 주자 뜹니다. 투수의 빠른 송구. 아, 유격수와 충돌하며 아웃이 됩니다. 아, 베이스에 미끄러지면서 투선수의 발길이 부딪혔습니다. 이 발목 부상으로 전승우 선수가 한동안 야구를 못했다고 합니다. 투수 앞당 볼. 동작이 좀 느린데요. 아, 세이브 됩니다. 3번 김기태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를 밀어쳤는데 우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너플 소리노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야!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커브볼을 받아쳐 중얼중얼 볼을 만드는 소니노 선수입니다. 이야, 역시 프로는 프로네요.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삼실로 주자를 또 내보내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안전하게 포구하여 2루로 송구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부천의 1번 타자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아웃을 잡아당겼는데 잘 맞은 볼이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빗겨 맞은 볼. 바가지다 바가지! 짧은 타구가 중안이 됩니다. 연속 볼넷을 주자 투수를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정범우 선수로 교체합니다. 5번 신희석 선수의 타석.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 유격수가 잡아 1루 토스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팔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볼을 한번 떨어지고 1루 송구. 아웃이 되며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괜찮아요. 집중해요, 집중. 하나씩. 자, 다시. 하나, 1점 나야 돼요, 1점. 자, 하나, 둘, 셋. 2회 초 조용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네, 높이 뜬 볼 유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9번 신민규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으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오늘 신분증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야구인이 큰 시합을 보고 신분증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야구 인생의 최대 5점인 거죠. 2회 말에도 마운드를 지키는 정범우 투수. 선두 타자는 7번 강보숙 선수입니다. 히트! 인코스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라인선상에 떨어지는 좌선 1타로 출루하는 강보숙 선수입니다. 8번 권성훈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높은 슬라이더를 던지라는 포수의 사인. 스윙 삼진. 빠지는 높은 슬라이더에 나도 모르게 배트를 던지고 팀원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히트. 좌중간 깊은 코스.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야, 역시 인천의 한기복 선수입니다. 주자 뜁니다.
호수의 빠른 송구. 아, 세이브 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볼넷을 주고 볼을 빠뜨렸지만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2번 송종문 선수의 타석. 주자띕니다. 3루 주자를 의식해서인지 2루에 볼을 뿌리지 못합니다. 커브볼을 툭 갖다 댔는데 이게 우완이 됩니다. 희한한 컨택으로 역전 2타점을 올리는 송종문 선수입니다. 찬스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병근 선수의 타석. 내도 비트볼 유플로 3아웃 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햇살을 듬뿍 받은 김기태 선수의 타석입니다. 키스펀트 코스 좋은데요. 투수가 잡아 일루 송구. 세이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김기태 선수. 주자 1루의 찬스에 첫 타석 홈런을 기록한 선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내높이 뜬볼 인필드 플라이로 원아웃이 됩니다. 7번 김세훈 선수의 타석. 이 땅 이루수가 잡아 송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빠른 거 보다 변한 거 봐야 돼. 아, 피처 보크로 아쉬운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볼넷까지 주고 주자 1, 3루에 김정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걸렸습니다. 주자를 물고 3루 주자 와리가리. 홈으로 송구하였는데 아, 3루 주자가 백을 하여 주자 모두가 살고 맙니다. 하마터면 역적이 될 뻔한 은치원 선수. 신중한 이기풍 투수입니다. 아웃을 밀었는데 우플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손인호 세컨 플라이 잡았네.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와, 손인호 세컨 플라이를 잡았다. 네, 자, 잡았다 세컨 플라이를. 복구한 거는 얘기할 건가요? 안 하죠. 제가 못한 건 다 안 해요. 3회 말에도 올라온 정범모 투수. 히트! 2루타자! 멀리 뻗는데요. 우중간 깊숙한 곳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하는 유상우 선수입니다. 긴장한 정봉모 투수. 잡아당긴 볼 3루수 옆을 빠지는 강력한 타구로 좌안이 되며 연속 안타를 맞자 투수를 교체하는 디펜스원입니다. 6번 박기남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이번에도 3루수 옆을 빠지는 좌안으로 주자 만루가 됩니다. 주자 만루의 첫 타석 좌선 1루타를 기록한 강보숙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잡아당긴 볼 전진 수비한 3루수가 잡아 홈송구. 포스 아웃이 됩니다. 어우, 김정현 선수 제대로 하나 해냈는데요. 여전히 만루인 가운데 8번 권성훈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잡아당긴 볼 3루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그 사이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오고 5cm만 더 컸으면 하며 매우 아쉬워하는 은치원 선수입니다. 빗게 맞은 볼 유플로 3아웃이 됩니다. 공기 순찰 중인 조현상 선수. 4회 초 정범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인코스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내높이 뜬 볼 1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웃을 잘 받아 쳤는데 중풀로 3아웃이 됩니다. 4회 말에도 올라온 홍성규 투수입니다. 아웃을 받아쳤는데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오늘 멀티히트의 송종문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안이 되며 오늘 3타석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송종문 선수입니다. 4번 이병근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아, 2루수 옆을 빠지는 땅볼이 중안이 되고 주자 1루루의 찬스에 4번 유상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드 패스트볼에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고군분투하는 홍석균 투수 신희석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아웃! 뒤에 좋은 볼이 들어갑니다. 슬라이더에 밀린 타구, 이루수가 숏바운드로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3번 김기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밀어친 타구,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잡아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아, 애매한데요? 아웃으로 판정이 나는데. 아, 발이 아주 조금 떠 있었네요. 멋진 더블 플레이를 보여준 부천의 내야진입니다. 투런포를 기록한 손인호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우플로 3아웃이 되며 공수를 교대합니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투수가 나풀 김세훈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루 강습, 뒤로 넘어지면서 볼을 잡고 다시 일어나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여, 최선을 다하는 홍석균 3루수, 그리고 7번 강보수 선수의 타석. 다시 잡아당긴 볼, 이번엔 3루수 옆을 빠지는 좌선 유타가 되며 오늘 멀티 히트의 강보수 선수입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온몸으로 포구한 후 1루를 보고 1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이야, 좋은 볼을 던지며 최선을 다하는 김세훈 투수. 기가 막힌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1루 땅볼. 온몸으로 볼을 막아 1땅으로 3아웃을 만드는 은치원 1루수입니다. 경기 종료 2분 전의 이닝을 마무리하여 이제 디펜스원의 마지막 6회 총격입니다. 이야, 볼 좋은데요? 잡아당긴 볼, 3루수 옆을 빠지는 좌안으로 선두타자가 1루에 진루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은치원 선수의 타석. 낮은 코스에 형성되는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히트! 커브볼을 받아쳤는데, 아, 점프 캐치하여 볼을 잡고 1루에 송구하여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매우 중요한 걸 해내는 송경문 선수.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단발머리 정범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우완이 되고 주자 3루까지 뛰는데 세이브 됩니다. 이야, 좀 전에 더블만 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9번 신문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뜁니다. 2루엔 뿌리지 못합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아, 몸을 사리는 신민규 타자.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스윙 투스트라이크. 야, 저 상황에 얼마나 떨릴까요? 초점이 매우 흔들리는데요. 과연 결과는 스윙 삼진. 등 뒤에서 돌아오는 커브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로써 3대5로 부천 피처스 베이스볼 클럽이 승리하며 티그리스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굉장히 평평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누가 이기든 최선을 다할 건데 저희가 이기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선수가 감독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게요.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팀에 경기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상대팀에는 원체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문희성 선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분이 좀 가장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 전에 어떻게 이제 타순을 잘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제가 기쁨 하나 드릴까요? 네. 어제 문희성 선수가 백신 2차를 맞았죠. 아, 그래요? 지금 깜짝이 웃음이 고열로 지금 응급실 실려갔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못 나오는데. 그러면은 한시름 낫긴 하는데 원래 원체 디펜스원이 야구를 잘해서 땡, 전체적으로 이겼어요. 지금 기쁨에 지금 막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지금. 감독님, 오늘 점수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뭐 한 많이 벌어진 2점 차 정도 생각합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그 오프너로 활용할 이상민 선수가 조금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 경기 승패가 좀 빨리 가려집니다. 뒷자연이 오늘 문희수 선수가 못 나왔다고 하는데. 네, 2차를 맞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나올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오늘 좀 경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전력이 좀 확실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저희도 걱정입니다. 상대방에게 경기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어찌됐건 뭐 이기풍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어찌됐건 뭐 사회인 야구에서 던질 수 있는 구종 중에 뭐 직구 커브라고 하면 체인저까지 던지기 때문에 그 구종을 얼마만큼 저희가 참아내느냐 또는 쳐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